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참 올바름에 대한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는데 제가 이 전번에 이제 하다가 만 올바름의 선택에 대한 문제를 오래전에 제가 50대에 썼던 고전강독이 다시 정의를 묻다라는 그런 책에서 여러분들 몇 구절을 함께 여러분과 함께 옳은 것이 뭐냐 이야기죠. 특히 지금 한국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목말라하고 갈증을 심하게 느끼는 것이 옳은 것이지 않습니까? 옳은 것, 올바른 것. 저도 이렇게 숨이 탁탁 막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옳은 것에 대한 부분을 그냥 깔아뭉개고 쓰레기통에 쳐넣고 하는 것이 너무나 여러분들 참 마음에 안 드는 것이죠. 세상에는 옳은 게 있지 않냐 이야기죠. 옳은 게. 마치 우리가 새벽에 빛이 여러분들 밝혀지기 이전에 새벽녘에 보게 되면은 동녘에 여러분들 큰 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별과 같은 것이 옳은 것이지 않습니까? 예? 헤시오도스라는 그런 오래전에 그런 작가가 쓴 노동과 나날이란 글을 보게 되면은 세상을 사는데 악득이 득보다도 쉽고 또 힘들기만 하고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그런 덕의 길, 정의의 길을 사람들이 누가 가려 하겠는가 이런 내용을 담은 시를 펴낸 적이 있죠. 이 책 안에 여러분들 나오는 내용입니다. 고전강독이라는 책에 나쁨은 쉽게 얼마든지 취할 수 있지 그 길은 평탄하면서도 아주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네. 악을 범하는 것은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훌륭함 앞에는 신들이 땀의 고역을 치르게 해 놓으셨으니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예, 덕의 길을 가는 것, 정의의 길을 가는 것, 진실의 길을 가는 것 이것이 쉬운 길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의 길을 쉽게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다. 뭐 대한민국도 지금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다 사람들이 그냥 뭐 악이라도 그냥 눈 감고 다 그냥 쳇대 가지 않습니까? 예, 오래전에 헤시오도스라는 그런 작가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나쁨은 쉽게 얼마든지 취할 수 있고 그 길은 평탄하고 아주 가까이 있지만 훌륭함을 향한 길이라는 것은 어렵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이 책을 보니까 올바름이란 것이 뭐냐? 예, 한자 표현으로 하면 올바름이란 게 정의지 않습니까? 나는 소크라테스와 마찬가지로 이 책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제가 50대에 썼던 고전강독이란 책입니다. 내 생각입니다. 공병호란 사람은 50대 공병호입니다. 저는 소크라테스와 마찬가지로 올바름 정의란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누구에게나 보편타당한 절대가치로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상대주의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협하거나 불의의 역과 이런 손을 잡거나 악과 사바사바를 하거나 거짓말을 퍼뜨리거나 범죄에 이름 침묵하거나 이런 것을 저는 못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왜?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옳은 것은 쓰레기통 이름 처박아버리고 그냥 내가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정의란 게 세상에 어디 있노? 강자가 다 정의고 그냥 내가 떠드는 것이 정의다. 이런 것이 지금 신문에 뭡니까? 도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보니까 남양주의 김용민 젊은 그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 사람이 주장했더군요. 당원 투표해가지고 이재명 여러분들 체포동의안 부결을 다 예 물리치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개딸들 다 동원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쟤는 떠오른 것은 저 양반한테는 정의고 그는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말하는 것이 정의고
내가 떠드는 것이 정의고 권력을 잡은 것이 정의고 모든 게 뭡니까? 정의랑 상대적인 거지 뭐 될 거 없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내가 여러분들 젊은 날에 했던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정의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누구에게나 보편타당한 절대 가치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민사고 내부에서 여러분들 가해 학생이 생기고 피해 학생이 생겼으면 교장이란 사람은 가해 학생을 여러분들 분리시키고 피해 학생을 보호하는 것이 교장이 지어야 될 정의의 길이라는 겁니다. 다른 게 없다는 겁니다. 거기 대고 뭡니까? 무슨 뭐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거는 도덕적 상대주의자가 취할 건 나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기원전 4세기에 아데네의 소피스트들, 궤변론자들은 도덕적 상대주의자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여러분들 뭐죠? 그냥 떠들고 있는 사람들, 신문에 이름께나 올리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뭡니까? 도덕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윤리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선 콧방귀도 안 끼는 겁니다. 악을 저질러놓고 선이라고 여러분들 고함치고 부정의를 정해놓고 뭡니까? 정의라고 이런 고함치고 어마어마한 이런 불법을 뭡니까? 마치 똥을 싸듯이 갈겨놓고도 뭡니까? 난 똥 안 샀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게 다 이런 기원전 4세기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소피스트와 똑같은 정의론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아데네의 소피스트들은 사람은 저마다의 생각이나 의견을 가질 수 있으며 이것이 지식과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행동하였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람이 다 생각이나 의견이 다른데 정의가 어딨노? 내 생각이 정의지. 내 의견이 정의지. 이렇게 좀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사는 세상은 예, 그때는 뭐 스마트폰도 없었지만 지금하고 그때는 똑같은 겁니다. 그냥 떠들고 거짓말하고 뭡니까? 돈 퍼먹고 뭡니까? 그냥 얼굴 첫판 깎고 뭡니까? 자식들이 고생하든 관계없는 겁니다. 해먹고 그냥 가버리면 땡 끝나는 겁니다. 인허가권을 행사해가지고 수천억을 이런 시세 차익을 뭡니까? 김만배 일당에 들려주고 나서도 내가 뭘 잘못했나 1800 여러분들 몇십억 정도를 성남 시민에게 이름 돌려줬는데 한동훈이가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00원짜리 휴대폰을 뭔가 10원짜리에 팔고 당군 일의 최대 치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재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명쾌합니까? 100원짜리를 100원을 최소한 팔아야 되는데 10원을 이름 팔고 90원을 여러분들 뭐죠? 만배한테 다 줬는데 그게 옳다는 거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에 지금 많은 사람들 뭡니까? 도덕적 상대주의자들인 겁니다. 정인 그 따위 없다 이야기죠. 불법 그 따위 없다는 겁니다. 도덕 그 따위 없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우리한테 도움이 되고 우리한테 이익이 되고 그러면은 다 그게 정인 거지 뭐 별 거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겁니다. 여기 보면 반면에 소크라테스는 이것은 위험한 생각이며 무엇이든 척도나 기준 그리고 본이 존재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어. 기준이라는 게 항상 엄격한 기준, 변하지 않는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의견이 아니라 지식이라고 생각했다.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는 거죠. 예. 김용빈 의원은 내 의견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나는 뭐라고 하는 건 아니 당신 의견이 어떻게 정의냐. 그건 개똥철학이지. 예? 정의라는 것은 만족시켜야 되는 척도나 기준이나 본이 존재한다는 거다. 정의는 정의인 거고 정의가 아닌 것은 정의가 아닌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막 개판처럼 돌아가는 겁니다. 그냥 떠드는 게 다 뭡니까? 진실이 되는 겁니다. 너무 낙담할 필요 없죠. 어차피 세상이라는 것이 기원전 4세기 아데네나 지금이나 똑같은 겁니다. 예, 헛소리하면서 뭐죠 정의라고 떠드는 친구들이 많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나중에 죽지 않습니까? 독배 마셔가지고.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사명 가운데 하나가 단순히 의견에 불과한 것을 지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스스로 깨우치도록 돕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선지자 역할을 한 거죠. 예. 너가 얼마나 무식하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꾸짖다가 뭡니까? 에라이 영감률을 예. 사약이나 먹고 죽으라 해가지고 죽어버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대한민국 사회도
도덕적 상대주의자하고 도덕적 절대주의자의 대결인 겁니다. 정의의 기준도 없고 올바름 기준도 없고 그런 겁니다. 그 길은 쉽다는 거죠.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뭐 숨길 수가 없잖아요. 모든 거를. 그래서 이제 어쨌든 사람의 가치관 문제니까 소크라테스의 주장이라는 것을 한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죠.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